연락도 없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지. 너 오늘 생일이잖아. 국가 생일이 별거라고. 못 받은 양복이네? 아 이거 연실이가 일하는 양복 좀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면접 때 입으라고. 오늘 면접 봤어? 아니 네 생일이니까 기분 내려고 입고 왔지. 우리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자. 밥 먹을 기분 아니야. 왜?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그런 거.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아, 안 돼. 생방송 대타하기로 했어. 미안해.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알바는? 오늘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쉬기로 했어. 오래 걸릴 거야. 언제 끝날지 몰라. 생방송이라며? 아, 그 방송 끝나고 회의가 있거든. 나 추석 특집 프로그램 MC 맡게 돼서 PD랑 작가랑 회의하기로 했어. 추석 방송을 벌써 회의해? 네가 방송에 대해 모른다고 따져 물어. 말하면 그런 줄 알지. 몰라서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짜증나서 그렇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럼 밤에 오피스텔로 갈게. 생일 케이크에 초는 꺼야 할 거 아니야. 말했잖아 몇 시에 끝날지 모른다고. 아무래도 오늘은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촛불은 다음에 끄자, 응?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해, 자기야. 나 갈게. 미안해요. 진동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생일 축하해요. 아,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말한 적 없는데. 그걸 꼭 본인한테 들어야지 알 수가 있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바람둥이 같아. 맞아요. 나 바람둥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긴장 타는 중. 자, 생일 선물.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뭐 먹을까요? 이제 퇴근하는 거야? 누구? 지현 씨 애인? 어, 진짜? 지현 씨 애인 있었어? 아, 애인은 무슨. 대학 동기예요.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연락을 하고 오지. 엇갈리면 어쩔 뻔했어.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봬요. 들어가요. 매번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어쩌다는 거야.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은 건 너잖아. 내가 아직도 취준생인 줄 알아? 나 이제 아나운서야. 방송에 회의까지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전화 좀 못 받았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따져야겠어? 불쑥 찾아온 건 미안한데 싸우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만하자. 못 보던 시계네. 아, 싸구려야. 며칠 전에 촬영하러 동대문 갔다가 눈에 띄길래 싼 거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뭐야 그게? 신경 써서 고른 건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미안한데 나 못 받겠어. 무슨 뜻이야? 아무래도 반지는 솔직히 부담스러워. 미안해. 나란 존재가 너한테 부담스러워졌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받아. 억지로 끼라고 안 할 테니까. 아, 싫다니까 왜 이래. 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아 내 시계. 아 금갔어. 어떻게 어쩜 좋아. 내가 똑같은 걸로 다시 사줄게. 이게 얼마짜린데 사주겠대. 네 주제. 네 주제? 싼 거라며. 동대문에서 산 싸구려라고 했잖아. 너 기죽을까봐 사실대로 말 안 한 건데 이거 네가 죽어라 알바해서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한 시계야. 넌 죽었다 깨나도 똑같은 거 못 사준다고. 그 반지 10만 원은 하니? 너 그거 사겠다고 또 현금 서비스 받았지. 나 곧 취업 될 거야. 오늘 서류 전형 합격했다는 연락도 받았어. 면접 보면 합격된다는 보장 있어? 지연아. 좋아. 학자금 대출에 시골에 계신 너희 어머니 용돈 드리고 고시원비 내면 뭐가 남는데. 최지연 너 정말 왜 이래. 널 보면 돈 몇백 원 아끼겠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던 그때가 생각나. 구질거리고 지겨워서 숨 막힌다고.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제발 부탁이야.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은요. 레슨이 최근에 회사에서 있었지. 뭐야 이게? 아나운서 면접 보려면 헤어랑 메이크업 받아야 한다며. 학원비에 면접 의상까지. 나 맨날 신세 먼저서 어떡해. 더 많이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지. 만약에 자기 먼저 취업해도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고무신은 절대 거꾸로 안 신지. 구두를 거꾸로 신으면 모를까? 뭐? 어머니는 좀 어떠셔? 수술 잘 돼서 재활치료 잘 받으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래. 어머니가 너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거 처음이었지? 그렇지. 대학교 4년 내내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으니까. 그땐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았어. 어렸으니까. 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루라도 너 못 보면 보고 싶고. 그만하자 우리. 뭘 그만해? 그만 헤어지자고. 나 이제 너 지겨워. 내가 너 실망시킨 거 아는데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래전부터 고민했었어. 우리 둘은 희망이 없어. 우리 둘 중 하나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야 했다고.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변했어. 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 같은 여자 말고 배경 좋은 여자 만나. 그것만이 비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뭐야 이게? 아나운서 준비할 때 너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 대충 금액은 맞을 거야. 그리고 이건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 생각해보니 너희 어머니한테도 용돈 몇 번 받았더라. 야 최지연! 이 얘기하려고 보자고 했던 거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각자 잘 살자 우리. 갈게. 뭐 하자는 거야? 야, 너야말로 뭐 하자는 거야. 이깟 돈 봉투 주면서 헤어지자고. 너 돈 때문에 나 만났어? 돈 때문이었으면 나를 안 만났어.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남자 만나서 같이 궁상 떨 수 있었던 건 어렸으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너한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고작 그런 의미였어? 그렇더라.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고작 그런 의미밖에 없더라.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니? 뭐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잘 들어. 너랑 나처럼 돈도 백도 희망도 없는 애들한테 사랑은 사치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 정신 차려. 돈! 돈이면 다야?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고 목표야? 지금은 그래. 너 정말 대책 없이 망가졌구나. 그래. 나 대책 없이 망가지고 엉망이 됐어. 완전 쓰레기지. 지연아. 근데 흙수저보단 쓰레기가 나아. 희망 없는 것보단 사랑 없는 게 낫고. 전화 안 받으세요, 고객님?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싸가지. 짜증나 정말. 잠깐만요. 저예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아요? 회사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잠깐만요, 회상 씨. 통화 중인 거 안 보여요? 네? 자리 좀 비켜줘요. 네.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네, 이따 봐요. 보고 싶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리를 걸었으면 미안하다 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을 건 게 아니라 그쪽이 앞을 안 보고 지나가다가.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미안하게 됐어요는 또 뭐예요? 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회사의 복잡한 일은 잘 해결됐어요? 진행 중이야. 머리 아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만 마시게 해줘. 나중에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나중에 언제? 정식으로 초대받기에 자격 미달인가나? 자격 미달이라니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집 앞에서 번번이 돌려보내는 건데? 저 보기보다 구식이에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집에 남자 들이는 거 좀 곤란해요. 뭐야, 우리 결혼할 사이 아니었나? 나 혼자 착각했었나? 난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랑 동생 스케줄 확인하고 조만간 날 잡고 연락할게. 정식으로 인사하자고. 피곤한데 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어서 가요. 들어가는 거 보고. 가시는 거 보고요.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전화할게. 미사 어페럴 민효상 사장 맞지?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너 혹시 내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너한테 난 헤어지자는 여자 뒷조사 나하는 못난 놈으로 보이는구나. 아니면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아는지 그게 그렇게나 중요해? 그래, 나한테 중요한 문제야. 말해봐, 어떻게 한 거야? 얼마 전에 미사 어페럴 면접 봤었어. 거기서 민효상 사장이 면접관으로 있었고. 걱정할 거 없어. 미역국 먹었으니까. 생긴 거와는 달리 의외로 덜렁이네. 민효상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꼭 잡아야만 하는 사람. 마지막 비상구 같은 사람. 어떻게 내 앞에서 결혼할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쓸데없는 미련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나한테 모진말하고 혼자 아파할 거면서. 제발 지연아, 우리 서로 아프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그렇게 좋은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마. 너 자꾸 이러면 구질거리고 찌질한 남자로밖에 내 기억에 안 남아. 그렇게 되고 싶어, 강태야? 강태야? 어디서 봤지? 지연 씨, 결혼해? 네? 로비에 지연 씨 시어머니 와 계시다고 전화 왔던데? 아, 누가 장난치나 보네요. 저 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아가! 지연아, 여기다! 지연아! 지연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네 생일 못 챙겨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얼굴 본 지도 한참 됐고 해서 겸사겸사 올라왔지. 나가세요, 얼른요. 제발 좀 빨리 걸으세요. 지연이. 이렇게 불 쓰고 오시면 어떡해요?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아가 네 입장을 생각 못했구나. 그 아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직 못 들으셨나 본데 저랑 태양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다니? 왜? 졸업하고 벌써 3년인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 아가 너 많이 힘든 거 내가 잘 안다. 알지만 너희 둘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잘 모를 때 사귀다 헤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저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너 좋아하는 고구마하고 몸에 좋은 검은 콩이야. 전 됐어요. 가져가서 먹어. 자, 아가. 응? 자,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어째? 아이고. 엄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어머니까지 앞서서 뭐 하는 짓인데? 뭐? 넌 자존심도 없니? 화도 안 나? 내가 이렇게까지 싫다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야겠어? 날 왜 이렇게 나쁜 여자를 만드냐고. 그만 못해, 최지연? 너야말로 제발 그만해. 죄송해요. 내가 분명히 쌩얼이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래 촬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해요. 아나운서가 꾸민 친구가 있는데 최지연 아나운서가 롤모델이라고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건 초상권 침해예요. 샵에서 일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나한테 다리 걸었던 그 여자네. 맞아요. KBC 최지은 아나운서. 완전 진상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출근하는 인턴이라 시스템을 몰라서 실수한 모양인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따끔하게 주의 주겠습니다. 주의 준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안 되면 누가 여기 와서 메이크업을 받겠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특혜자 기본이지. 돈에 미용실 두는 거 뭐야 저게. 저기요. 오늘 처음 출근한 인턴이라잖아요.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한테 사진 찍히는 게 싫으면 아나운서를 관둬요. 그럼 아무도 관심 안 가질 테니까. 뭐예요? 내가 보기엔 화장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딱히 마찬가지구만. 유난은?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뭐 나한테 더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이봐요. 나 먼저 샴푸하러 갈게요. 네, 고객님. 저랑 또라이가 다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사고 나던 날 응급실에 왔던 사람이 지연이 너였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수술하는 동안 기다려줬던 사람 너 아니야? 네가 수술을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거길 가.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건데 너?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서 수술 동의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고를 당하든 뭘 하든 나한테 전화오게 하지 마. 야, 아무리 헤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야, 최지연! 잘 들어, 강태야. 이 시간 후로 휴대폰에서 네 전화번호 삭제하고 머릿속에서도 흔적도 없어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엮이지 말자, 우리. 뭐야? 또 이 여자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해야죠. 사람을 치다니요. 서로 잘못해서 부딪힌 건데. 하, 참 성격 이상한 분이시네. 번번이 잘못을 해놓고 자진해서 사과를 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 된 사람이. 뭐예요? 순순히 지나가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민효원 씨, 이름 기억해 둘게요. 나에 대한 무례,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TF팀 일은 좀 어때? 할만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강태양 씨. TV에서 본 적 있죠? 아나운서 최지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떡해. 고맙습니다. 내가 미사 오페라 사장 찾아가서 너랑 내 관계 얘기해볼까? 뭐?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을 만난다고? 너한테 그럴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나쁜 자식. 너 엄청 변했구나. 네가 변했으니까 나도 변했겠지. 그래서 효상 씨한테 너랑 내 관계 불어버리겠다 이거야? 나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 그럼 미사 오페러를 취직은 왜 한 건데? 그 사람 회사에 입사해서 뭘 어쩌려고? 너랑 상관없이 입사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너 때문에 좋은 기회 잃고 싶지 않았어. 이 회사에서 나도 내 꿈을 펼쳐 보일 거야. 그래서 네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깨닫게 만들 거고.
그래봤자 넌 평사원일 뿐이고 우리 효상신 대표이사야. 죽었다 깨나도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 네 말대로 나 평사원일 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찝찝하고 개운치 않아서 그래. 네가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게 찝찝하고 개운치가 않다고. 내가 너 개운하게 해주려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니?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네 기분 맞춰주려고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실까? 유명하신 아나운서님께서 술 마시러 술집에도 오나 보네. 어떡하나? 생활 지키는 것도 벌벌 떠시는 분이 술 취한 얼굴 사진 찍으면 어쩌시려고? 나 지금 엄청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어, 무서워라.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예민하실까? 너 자꾸 까불래?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고. 알아들어? 이게 근데 나 이거 안 나? 그쪽 같은 여자랑 말씨름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잔데? 가진 거 없고 되는 일 없어서 베베 꼬인 여자. 누가? 내가? 그래, 너. 이 여자가 근데 야! 너 당장 안 나와? 이게 근데 너 오늘은 내가 술이 취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안 둬? 너 운전 줄 알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효상 씨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이게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마주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정말 우리 사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치사한 짓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니? 그러니까 취직은 왜 해서 사람 피를 말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 제발. 끝까지 네 생각만 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못해. 강태양! 너 여기 있는 거 네 남친이 알면 어쩌려고 해? 너무 오래 자리 비우면 네 남친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나쁜 자식. 이건 어쩐 일이야? 인터뷰가 있어서 왔다가 효상 씨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기다렸죠. 어. 맞선은 잘 보셨나요? 민효상 사장님? 아, 그게 아니라 지연 씨. 나쁜 자식. 아니, 잠깐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 아니, 지연아! 이거 놔! 어제 많이 놀랐지? 나한테 변명할 기회를 줘, 지연아. 나쁜 자식. 최지연 아나운서 되시죠? 네, 제가 최지연인데요. 미사오페를 민효상 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우와, 지연 씨 남자친구가 보낸 거야? 최지연 아나운서, 미사오페를 며느리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거 진짠가 보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이딴 꽃바구니 하나에 내가 풀릴 줄 알았나 본데. 나 너무 쉬운 여자로 봤어, 민효상. 30분 뒤에 녹화 들어가야 돼요. 용건만 간단히 말해요. 아직도 화 안 풀린 거야? 당신 눈엔 내가 화내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 민효상이란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뿐이에요. 실망? 난 적어도 효상 씨가 양다리나 걸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하긴 가족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차일피일 미룰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민효상 씨, 당신한테 매달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조건 좋은 여자 많이 만나세요. 소개팅 한 번 한 걸 가지고 양다리라고 하면 4년 내내 CC에다가 최근까지 강태양 씨를 만난 지연 씨는 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래, 엄마 소원이라고 하길래 소개팅 자리에 한번 나갔어. 그게 다야. 근데 지연 씨는 날 만난 뒤로도 강태양 그놈이랑 나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잖아.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을 회사로 불러들인 거였어요? 왜죠?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나랑 비교가 될 만한 놈인지 궁금했어. 뭐 제법 똑똑한 놈이긴 한데 내 상대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연 씨 안목에 더 실망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날 번번이 만나게 했던 거군요. 내 반응이 어떤가 궁금해서. 내가 원래 장난기가 좀 심한 편이야. 내가 갖고 놀았어. 지금은 당신이 화낼 타이밍이 아니야.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타이밍이지. 지금 이대로 나가버리면 우린 그때 정말 끝이야.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회사 그만두란 말 하려고 왔거든. 돌아가.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어. 너랑 나랑 관계. 뭐? 다 알면서 일부러 널 미사오페라를 입사시킨 거였어.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방금 전에 확인했어. 그 사실을 알면서 날 입사시킨 이유가 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대. 자기랑 비교가 될 상대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랑 내가 자기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연극하는 모습이 재밌었겠지.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바보 되기 싫으면 당장 회사 그만둬. 그 말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난 달라질 거 없어. 다행히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했으니까 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야, 네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야? 그 사람 미치면 나보다 훨씬 더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날 선택해준 건데 그 사람 기대와는 달리 나한텐 과거가 있으니까.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최지원, 너 제정신이야?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효상 씨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날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잔 말 안 할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지연아. 너만 미사오페라에 입사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어. 난 아마 평생 효상 씨한테 약점 잡혀 살 수밖에 없겠지. 널 버린 죄값이라고 생각할게. 진 않은데.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되었다면 된 거예요. 거울 좀 줘 봐요. 네, 고객님. 흉터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아니, 안 되었.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대신 영양제 해 드릴게요. 지금 그깟게 문제예요? 올린 머리도 자주 하는데 목에 흉터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머리끝에 태워먹더니 번번이 왜 이래 정말? 김다정 씨, 머리 잘하는 스텝인데. 김다정 씨 실력 있는 스텝이에요. 서비스 정신도 좋고. 매니저님. 네, 고객님. 여기 스텝 좀 바꿔주세요. 걱정돼서 머리 못 맡기겠어요. 알겠습니다. 김다수 씨, 샴푸실로 가세요. 네, 매니저. 그 아가씨 성깔 보통 아니구만.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긴장할 거 없어. 편안하게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네. 엄마, 우리 왔어요? 어, 어서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지금 급각기 문제예요? 올린 머리도 자주 하는데 목에 흉터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 아가씨 성깔 보통 아니구만.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세상 참 좁죠?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중요한 방송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무슨 소리야? 아들, 넌 몰라도 돼. 여자들끼리 얘기야. 고마워요. 향이 별로네. 여기는 내 동생, 민요원. 뭐야, 오빠 여자친구가 저 제스대가리. 아니, 저 여자였어? 뭐가요? 아니 멀쩡히 지나간 사람한테 다리를 걸었으면 미안하다 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을 건 게 아니라 그쪽에 앞을 안 보고 지나가다가. 너 자꾸 까불래?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고. 알아들어? 걔 근데 나 이거 안 나? 자주 보내요. 반가워요. 내가 반가워요? 우리가 만나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둘이 아는 사이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밥부터 먹자고. 응? 왜 하필 저 여자들이 효상 씨 엄마랑 여동생인 거야? 무슨 일이 이렇게 꼬여? 속 안 좋아. 안 가져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문 좀 나와야 돼. 효상 씨! 뭐야 이게? 그쪽 아니 효원 씨가 이런 거예요? 왜요? 가진 거 없고 되는 일 없어서 베베 꼬인 거죠 뭐. 나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잔데? 가진 거 없고 되는 일 없어서 베베 꼬인 여자. 내가? 그래 너. 이 여자가 근데. 야! 너 당장 안 나와? 이게 근데 너 오늘은 내가 술에 취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안 가? 그때 상황이 좀 개인적인 일로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라 내가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이상하네. 난 왜 그쪽이 하는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을까? 오빠가 효원 씨 칭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고요. 우리 지난 오해는 다 풀고 앞으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봐요. 봐서요. 아줌마. 왜요 아가씨? 2층 화장실 변기가 꽉 막혔어요. 아줌마 좀 뚫어주세요.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저는 손만 씻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 그렇게 오래 씻어. 20분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욕실 문이 안 열려서. 됐어요. 최지연 씨 민망하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그래.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황당한 일 당할 수도 있지. 꽉꽉 막혔어요. 아무래도 사람 불러야지 안 되겠어요, 사모님. 큰 아가씨 오셨네요. 우리 누나야?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아, 효성이 여자친구? 네. 난 이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나한테 잘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쫄 거 없어. 내가 볼 때 여기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은 최지연 아나운서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누구야? 최지연이요. 최지연? 똥싸개? 똥싸개가 여긴 웬일이야? 자물쇠 열쇠 가져왔는데 그냥 돌아갈까요? 잠깐만요. 문 좀 열어줘요. 부탁할게요. 알았어요. 여긴 어떡해. 저녁 먹으러 왔다가 효원 씨가 방에 갇혔다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올라와 봤어요. 걱정도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최근에 남친이 생겼는데 엄마랑 오빠가 무지 반대하거든요? 왜요? 돈 없고 집안이 별로라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 남자 만나지 못하게 가두고 방문을 잠근 거예요? 그런 거죠. 말도 안 돼. 그쵸? 완전 말도 안 되죠.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가 완전 자기 맘대로거든요? 독재. 나중에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장난 아닐 거예요. 나 오빠랑 결혼하게 해줄 거예요? 효원 씨가 날 워낙 싫어해서 마음에 늘 걸렸거든요. 오늘 신세진 것도 좀 있으니까 반대하진 않을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방문 열어줬단 건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님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 얼굴만 보고 금방 돌아올 거예요. 오늘은 좀 마음에 드네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남자친구 얼굴만 보고 금방 들어와요? 내가 열어줬단 말은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이, 걱정 말래도 그러시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네. 장애물 하나 제거. 저 그만 집에 갈게요. 아 그래? 데려다 줄게. 저 어머니! 지연 씨 집에 간대요! 어, 내가 방금 막 샤워하고 나와서 못 나가니까 잘 가라. 네, 어머니.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온 날 처음 만났어요. 여자 화장실에서요. 여자 화장실요? 네, 사정이 좀 있었거든요. 면접 보러 왔다가 만난 거면 남자친구가 미사오페를 사원인 거 보네요. 나랑 TF팀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얼마 전에 퇴사했어요. 아, TF팀요? 남자친구 보여줄까요? 네. 네. 잠깐만요. 짠! 완전 잘생겼죠? 아, 저 방송국에 뭘 빠뜨리고 온 것 같아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무서운 줄 몰랐어. 무슨 말이야? 미사 어페럴에 입사해서 내 주위를 맴돌더니
이젠 효상 씨 여동생한테까지 접근을 해?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너 때문에 효원 씨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너랑 상관없이 좋아하게 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최지연. 나한테 넌 더 이상 의미 없는 여자야.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만큼 나 한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 사서 하지 말고 돌아가. 효원 씨랑 헤어져. 효원 씨랑 헤어져 달라고. 내가 효상 씨를 좋아하는데 네가 효원 씨랑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정리해 태양아. 너조차고 나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너? 강태양. 난 효원 씨 사랑하고 절대 헤어질 일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이면 네가 민효상 씨랑 정리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너한테 난 늘 당하고 희생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니? 태양아. 예전의 강태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무례한 요구 강요하지 마. 안 먹히니까. 난 절대 효상 씨랑 못 헤어져. 이번에도 상처받을 사람은 결국 너라고. 혼자 보기 아깝다 정말. 숨어서 훔쳐보고 있었던 거야? 훔쳐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보게 된 거야. 난 너랑 할 말 없어. 강태양, 너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너 아직 효원 씨한테 우리 사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 대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효원 씨는 더 상처받게 돼 있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발 이쯤에서 그만둬. 말했을 텐데 난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네가 민효상 씨랑 헤어지라고. 야, 그게 말이 돼? 효상 씨랑 나, 니들이 두 사람 만나기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보통 그걸 양다리라고 하지. 뭐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난 우리 효원 씨랑 헤어질 마음 전혀 없으니까 우리 관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우면 네가 민효상 씨랑 헤어져. 좋아. 그럼 효원 씨한테 내가 말할게. 너랑 내 관계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도 지금처럼 효원 씨가 널 사랑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그날 이후로 민효원한테서 아웃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최지연, 넌 네 일이나 알아서 해. 남 일에 상관하지 말고. 야, 강태양! 네가 이렇게까지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너랑 나는 악연이라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효원 씨, 결혼은 현실이에요. 효원 씨처럼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 강태현 같은 남자랑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지 말아요. 난 최지연 씨 같은 사람한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요? 태양 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한테 홀라당 가버린 배신자가 어떻게 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배신자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인 이유 부인 안 할게요. 하지만 그것보다 난 근본적으로 야망도 없고 꿈도 없는 태양의 삶의 태도가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인 효원 씨 오빠한테 끌린 거고요. 좋게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눈은 그저 게으르고 능력도 없는 걸 여유로 포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난한 여자친구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을 밀어두면서까지 도와준 사람을 게으르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뭐죠?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진 빚은 정확히 계산해서 다 갚았어요. 헐. 그러니까 효원 씨도 맹목적으로 너무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찬찬히 자세히 살펴봐요.
강태양 씨가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소박하고 평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약한 루저인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건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 꼭 한번 우리 태양 씨 대신 내가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루저라는 말 사용하지 말아요. 루저는 돈과 사랑을 바꾸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말이니까. 저게 근데? 미녀상이야 최지연이는 예정대로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 엄마! 그리고 미녀 언니와 강태양이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자. 이상, 끝! 너 어디 가?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거야. 야, 민영아, 너 제정신이야? 최지연 씨가 어떤 여잔지 엄마도 알 건 다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어떤 여잔데요? 가난한 남자친구 버리고 돈 많은 남자 골라서 팔짝 고치려고 한 여자. 효원 씨. 내 말이 뭐 틀렸어요? 기집애가 근데. 야, 막말로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지연 씨만 아웃될 것 같아? 강태양이 이 자식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이야.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신사 협정을 맺자고. 협정? 자,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재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니들 관계 인정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가씨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요? 아가씨 때문에 어머니께서 실어증까지 걸리셨는데 이쯤 되면 어머니께 강태양이랑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도 풀리시고 당연히 실어증도 고치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실어증에 걸린 게 왜 나 때문이에요? 어머, 아가씨 때문이 아니면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새언니랑 오빠가 결혼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어차피 벌어진 일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 순리대로 해결하자고요. 아가씨 많이 힘들겠지만 강태양 씨랑 헤어져요. 그 길만이 어머니 병환을 고치고 이 집안의 질서를 잡는 길이에요. 뭐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쩜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미꾸라처럼 잘도 빠져나갈까? 오늘부터 새언니 별명은 똥싸개에서 미꾸라지로 정정할게요. 자기보다 손인 내가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짜증나 정말. 어머니 화 도둘릴 있어요? 강태양 씨 집에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미꾸라지. 뭐예요?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태양 씨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긴 아무 상관없는 척 시침 똑 대는 것 좀 봐.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절대 안정 취하셔야 되니까 두 분 당장 방에서 나가세요. 어서요! 일단 나가요, 태양 씨.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지.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효상 씨한테 단단히 읽으라고 할 테니까 노염 푸시고 한약 드세요, 어머니.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나가라고요? 알았어, 나가요, 나가. 빨리 잡아! 잡아! 비켜요. 어머니께서 막으라고 하시잖아요. 절대 못 가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안 되는 연기까지 했겠냐. 그러니까 강태양이 포기해.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어.
너를 아주 넘봐라. 피를 나는 오빠보다 너한테는 강태환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태영 씨랑은 헤어져서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 여가 씨. 그래. 가라, 가.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엄마 귀한 줄 알지. 나가라고 해. 내보내. 저러다 강태영 씨랑 살림비를 쫓아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 강스타 그런 사람 아니다.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부모 허락도 없이 살림을 차려! 태양이는 엄청 이뻐하신다니까. 근데 어머니 말문이 트이셨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사모님 한야 다 되었는데요. 내가 지금 약심부름이나 할 때예요? 아줌마가 가져다 드리세요. 이러다 정말 부도나고 망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쩜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최종 부도? 마지막 시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성복 업체 미사 어패럴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계와 패션업계에 따르면 미사 어패럴은 지난 5일 만기 도래한 우성은행의 80억여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것에 이어 오늘 오후 당좌 거래가 중지돼 사실상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뭐 세상에, 이게 뭐야? 지현 씨 남편 해임되는 거야? 나도 금방 기사 봤는데 지현 씨 이거 알고 있었어? 사람 일 모른다더니 탄탄하다고 소문난 미사 어패럴 사장이 해임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현 씨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뭐 지현 씨야 워낙 똑부러지니까 이런 일도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지. 힘내 지현 씨. 그래, 힘내고 지현 씨. 가난한 취준생 남친 차버리고 재벌집 취직가더니 몇 달도 못 돼서 꼴 좋다. 왜 그래? 다 들리겠어. 아, 들으면 좀 어때? 재벌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수 남편 됐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 취준생 남친은 잘나가는 CF 모델 됐다던데 엄청 후회되겠다. 그만하자, 응? 어, 준비들 다 됐냐? 네, 어머니. 가자, 그럼. 단체로 어디 외출하려나 보네? 집 보러 가기로 했어, 오늘. 아. 형님도 같이 가세요? 앞으로 살집인데 형님도 같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휴, 너도 참 너다. 효주가 왜 우리랑 같이 살아? 지 앞으로 된 빌라며 아파트가 몇 채인데. 잘 됐다. 그럼 우리 형님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유, 저 머리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지 몰라. 아니, 너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약속 시간 늦겠어요. 가요, 얼른. 같이 가요, 어머니. 왜들 이러세요? 진정들 하세요. 사정하면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말아야겠네, 그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내가 알거지 같은 게 고소해 죽겠어? 그만하세요, 어머니. 어른스럽지 못하게 왜 자꾸 그러세요? 어른스럽지 못하다니.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솔직히 말해봐. 너 CM이 편이야? 효주 편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뭐 어쩌시려고요? 어떡하든 큰아가씨 비위 맞춰서 살집이라도 하나 얻어내야지. 그렇게 성질대로 해붙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넌 자존심도 없니? 이 상황에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답답하시네, 정말. 뭐? 회상시 왔나 봐요. 답답하시네, 정말? 저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참, 나 원 자존심 상해가지고. 세상 인심 더럽다. 지들이 누구 때문에 밥술이나 먹고 살게 됐는데 친척 부스럭질하는 것들도 다 내 전화를 피한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아니, 너는 직장도 튼튼한데 대출 좀 못 받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어머니께 예단비 드리느라고 땡길 대로 다 땡겼어서 없다고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예단비로 수억 챙긴 줄 알겠네. 아이고, 속 터져. 저 피곤해서 그만 들어가서 쉴게요. 아니, 넌 가방 안 넣고 뭐해? 아, 어머니랑 아가씨 먼저 가세요. 저는 당분간 친구네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효상이랑 별걸 하겠다 이 말이야? 별것까진 아니고요.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생각? 무슨 생각? 우리 집이 망했으니까 효상이랑 찢어질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요 며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많이 괴로워서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효상이보다 더 쌓였겠냐? 네가 괴로우면 우리 효상이보다 더 괴로웠겠냐고! 힘든 남편! 위로해주고 다독일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엄마, 진정해. 새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 오빠는 알고 있어요? 네, 좀 전에 통화했어요. 그만 가자, 엄마. 너 그따구로 사는 거 아니야. 그만해, 엄마. 무슨 일이야? 너한테 충고할 말이 있어서. 충고? 당장 짐 싸서 효원 씨네 집으로 들어가. 뭐? 효원 씨네 형편 안 좋아졌다고 해서 혹시라도 딴 생각하면 너 정말 민효상 씨 돈 보고 결혼한 여자가 되는 거야. 야, 강태양, 너 주제넘게 어디서 충고질이야? 야, 최지연! 쓰레기 되기 싫으면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지연 씨. 나 늦은 거 아니죠? 늦긴요. 시간 딱 맞춰서 왔는데. 근데 난 지연 씨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나 효상 씨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말 거예요. 혹시 오기가 나서 이러는 거야? 오기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처음엔 효상 씨 재력에 끌린 건 사실이에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이 사람이면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구나 싶었으니까. 그런데 효상 씨가 내 치부를 다 보고도 덮어주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맞서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했어요. 이번엔 내가 효상 씨 치부를 덮어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고마워. 강태양 그 자식. 아무리 효은이가 좋아도 그렇지. 지가 뭐라고 남의 아버지 제사상까지 차려. 태양이가 원래 다정하고 세심한 구석이 좀 많아요. 아니 뭐야? 지금 내 앞에서 강태양이 편 드는 거야? 사실 나 집 나갔을 때 태양이가 찾아왔었어요. 그 자식이?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집값게 뭐라고 남의 와이프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해. 태양이가 아가씨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사람 도와줘요. 네? 200의 시세는 300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기가 얼마짜린데 300을 준대요? 작년에 사서 몇 번 틀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 가봐야겠네. 시세표가 있어서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모님. 아무리 중고를 판다지만 산 가격에 반은 쳐줘야지. 너무하시네. 20만 원만 더 주세요, 사장님. 그건 곤란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고
20만 원만 더 쳐줘요. 이 백으로 말하자면 작년 SS 시즌 한정품이라고요. 보통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아나운서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백이랑 보석이 너무 많으셔서 잘 안 쓰시는 물건들 처분하려고 오신 거니까 사장님께서 잘 좀 쳐주세요. 제가 사인 한 장 해드릴까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아나운서시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너 제법이다. 어머니 자식 같은 백이랑 보석도 파시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도와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거 바느질하는 거 마스터한테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집에 와서 연습 좀 해보려고. 바느질이 재밌다고요? 어, 여보, 이거 봐봐. 이게 팔자뜨기라는 건데 그 왜 양복 안감에 들어가는 심지를 접착제로 붙이는 대신 이렇게 한땀 한땀 뜨잖아? 그러면은 양복에 뒤틀림이 없고 핏도 훨씬 더 좋아진대. 효상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깟 바느질 배워서 뭐 쓰려고 그걸 집까지 가져와요? 아니, 그깟 바느질이라니. 나는 지금 양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매형은 나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양복점에 집어넣은 게 틀림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복점에서 바느질하고 재단하는 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이 양복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거 봐, 이 커튼도 내가 직접 짜온 거야. 이쁘지? 단추 달고 뭐 다림질 할 거 있으니까 가지고 와. 내가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왜 저래 정말. 어? 뭐라고? 아니야, 어이가 없다고요. 뭐?